자, 오늘 4장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은 사명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내 힘만이 아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능력 받은 모세 그러죠. 모세는 대답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타나 있다 해도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불신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거 목자의 지팡이 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들을 불렀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습니까? 시간도 가고 어려움도 있고 순종을 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다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교회들의 사명이 그거지요. 예. 또 하나의 증거를 보이시오. 네 손을 손에 품고 손에서 내라.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문둥병이 치료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증거. 나일강 물을 갖다가 땅에 부어라. 피가 될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독사, 꼬부라, 더운 지방에 살지, 문둥병, 가장 자기들이 의지하고 신성지했던 나일강의 물, 이걸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평범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사용하신 거죠. 나 자신만 보면 자신 없고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 하나님을 꼭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아마 광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애굽의 말을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혀를 지었느냐? 입을 지은 분이 말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 이제는 가라 명령이죠.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들이나 교사나 리더나 부모는 말의 권세고 말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계시다는 것. 말씀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한다는 게 중요하지. 조금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리더십은 키가 좀 크다고 인물 잘나다고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죠. 뭐 좀 가졌다고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것이 힘있고 진실하고 감동적이고 말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입을 지으시고 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입에 함께 계시고 할 말을 주시고 헛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에 권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어쨌습니까? 결국 말로 하거든. 저 사람이 말을 안 먹어주니까 문제지. 지혜롭게 말하고 참 뭔가 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말이 중요하죠. 모든 일은 사실은 말로 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이거 합시다. 뭐 소통하면서 일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결국 기도는 헌신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기도 하고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겠다고 고백해. 고린도 2장이죠. 성령이 나타남. 내가 말했는데 야, 내 재주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핵심은 가라. 사명 가지고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려고 그러니까 자신 없고 내 한계가 보이고 내가 또 왜 가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짐이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 훈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아직은 아가씨고 시집도 안 가고 이제 나이도 어린아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다 어려운 나라들이지. 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꽂혀 있어요. 안 떠나. 생각나. 감동이 되고 짐이 되고 편치 않고 하나님 난 아니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무슨 뭘 잘합니까? 아, 잘한 사람이 가야죠. 몇 달이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계속 그 마음이 마음에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하겠냐고 그러지. 특히 부모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네가 못한다고 많은 사람이 네가 가냐. 어떤 아버지는 울어. 내 딸이 왜 그런 데를 가야 되냐. 예술 한 번이 너무 잔인하다. 왜 이 아이를 거기 보내려고 그러냐. 아, 우리나라 살아야지. 미국에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입과 함께 있고 네가 할 말을 가르치라. 오늘 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한다고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사하세요, 리더하세요, 뭐 직분 맡으세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나와요. 왜 내가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겁니다. 빠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몸살을 앓지요. 교사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고, 안 하겠다는 게 그냥 큰 유세야 그냥. 그럼 또 부장 선생님들은 아휴 당신이 그만두면 얘는 누가 맞냐고 막 하면서 또 사정하고 다니고. 사정에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면 하고 아니면 그만둬야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누가 하라고 자꾸 그랬지요? 조금 어려우면 다 돼요. 그 부장 그 사람 거 내가 1년을 할 수 없이 약속해서 해야지. 1년만 지나가 봐라 뭐 이렇게 하고요. 괜히 혼자 자기가 시험 들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전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고 말씀이면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 주면 계속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나 자신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14절에.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형 아론 있지? 아론을 보낼 거다. 아론이 말 잘하잖아. 네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리더십을 발휘해. 오늘 우리는요, 내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내가 만든 세계, 내가 만든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 그러면 항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었어요. 나는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교육은 자꾸 나를 강화시켜요. 항상 거기는 갈등이 와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주님의 목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불안한데 갈등한데 그 일을 계속합니까? 자기 영혼이 알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도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가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만나면 마음에 기뻐요. 그리고 그 일 갈 때 18절 평안이 가요. 여러분 불안불안한 일은 좀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뭔 사업할 때, 뭔 일할 때 마음이 불안한데 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면 기쁨이 있고 좋잖아. 내 영혼에 알잖아. 거리하려고 만나는데 불안하다. 왜 그 사람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마음에 들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사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만 잡고 가지요. 그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합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기적을 베풀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 스스로 있는 그분이 지금도 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능력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모세가 뭐라지요? 신을 벗어라. 자기를 포기하고 드리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나지요. 심장마비가 왔는지 죽을 고비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로 할례해서 던지죠. 피남편이다. 아마 이것은 할례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킨 줄 압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지요. 축복의 약속도 있어요. 나도 뭔가 해야 돼요. 헌신이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사람 말 듣고 나를 쳐다보면 핑계 이유가 엄청 많아요. 은혜 못 받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안에 그래요. 일이 바빠서 이거 누가 못해서 그렇고 뭔 우리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죠. 목장에서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자기 자신 언약이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피로 구속하신 주님. 그렇죠? 할례 받을 때 언약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세례 받을 때 언약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나와서 아론을 만나지요. 예, 그 둘이 예, 평생 형제가 하나님 사역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나만 현실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가라 그러면 그리고 29절 백성에게 가서 알리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호응을 얻어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믿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일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 인생의 고달픔은 하나님 품으로 가라. 거기만이 참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라. 2장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사람이 핵심이다. 이 사람은 준비돼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명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 뭔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3장 모세의 소명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경험하는 것.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 받는 것. 다른 데만 너무 신경 쓰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명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좀 다른 건 부족한 것도 있고 좀 그러겠지. 하나님 계시면 그 삶은 새로워집니다.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상급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명받은 자가 인생에 참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태어나서 인생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명령받아, 사명받아,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돼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의미도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은 자녀는 기억하겠지. 그러나 한 5년 지나서 추도회에 가봐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런 애 없어요. 그냥 지달기 바빠요. 다 잊어버려요. 손자들은 생각도 안 해요. 형제들 여러분 죽어서 1년 지나 보십시오. 가족도 다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가치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이 세상 것만 위해 일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 동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사명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목표가 새롭습니다. 그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겁니다. 나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 사람을 보내주시든 뭘 주시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는 재물도 주십니다. 오늘 4장 사명 받을 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인생을 조마조마하면서 그 고민고민하면서 뭔 사업이 안 된다고 뭔 일 한다고 그냥 다투고 갈등하고만 사지 마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목표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셔요. 결과도 좋아요. 자녀들도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알게 해야 됩니다. 구원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사명 가져야 됩니다. 주신 은사와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